신보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보라입니다. 자기야. 아프리카 TV 왔어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You are. I love you all. 행복 마스터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. 먼저 모르죠? 몰라요. 네, 돈입니다. 100개면 얼마일까요? 얼마예요? 만 원이에요.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어. 어, 근데 많이 이뻐졌다. 아, 지금 화장을 이렇게 했어요. 화장을 아침부터 지금 두께 요만큼 지금 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, 여러분. 가면 지금. 화장을 지우려면 망치로 깨야 된다는. 폼 클렌징이 아니고 거의 정으로 박아야 된다는. 화장을 깨려고. 긁어내야 돼. 예, 신보라 씨가 사실 이 영상이에요. 이 영상. 요거 오랜만이지. 2012년 거니까 옛날 LG 플러스. 이거 짧게 봅시다, 짧게. 진이라는 것이다. 이때 저희가 연인으로 나왔어요. 아, 왜 알아? 아. 아. 최고다. 내 사랑 보라. 근데 말이죠. 이때 웃겼던 게 제가 네. 이걸 한번 본인은 기억 안 날 거예요. 이때 어땠냐면은 저희가 제작진하고 좀 떨어져 있고 단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. 신보라 씨가 저를 챙겨준다고. 안녕하세요. 대학생이세요? 아니요. 아, 연기자시구나. 아니요. 아, 그러면 개그맨. 아, 지망생이시구나. 안녕하세요. 아, 지망생 아닌데요? 그러면 저 MBC. 아, MBC. 개그맨. 그럼 언제 데뷔하셨어요? 2007년이요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선배님 죄송합니다. 제가 그것도 몰라. 아니에요. 못 든 게 죄죠. 그때 막 용감한 형제 뭐 생활의 발견 없는. 제가 정말 선배님 죄송합니다. 선배님. 이러면 누가 개그맨들 지팡하는 줄 알아? 아니, 이건 장난으로 한 거고요. 솔직히 제가 원래 이전에 개그를 뭐 지망생 시절 아니었어. 오래 겪었던 게 아니라서 바로 데뷔했어. 네, 또 이제 타방송국 선배님들하고는 교류할 없지.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뵀었어요. 죄송해요. 제시가 첫 방송이라고 막 언니 힘내라고 카톡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첫방 축하드리고요. 잘해요. 본방사수. 귀엽다. 뭐야. 제시가 원래 이렇게 귀여워요? 제시가요? 노래 대박. 사랑해. 이렇게 이거 제시가 맞습니까 이게? 제시가 맞아. We're not a team. 너네 언니 아니야. 내가 이 내가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이거죠. 와, 깜짝 놀랐어. 제시 맞아요. 이 연기도 이기고 드라마도 이기고. 대박이야. 와. 뭐 하려고? 춤추게? 아, 신보라. 나 얘랑 이런 거 할 줄은 몰랐다. 와, 신보라 가요계의 저승사자. 내가 오면 다 내려간다. 와! 사람들이 엉덩이 흔들고 있는 거 보여요? 채팅창? 아, 저게 엉덩이 흔드는 거예요? 저 이런 거 잘 몰라요. 귀엽죠. 아, 진짜 귀엽다. 이게